국민의힘 제천단장 4명의 예비후보에 16일 엄태영, 최지우 예비후보가 경선 자격으로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권석창 예비후보 측은 하나의 가능성으로 예측했다면서 월요일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권석창 예비후보는 언제나 영향받지 않는 자신감으로 승부수를 걸겠다는 각오로 총선에 출마했다며 캠프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을 위해 책임을 다해 정상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이충영 예비후보는 향후 시장 출마를 준비할 것인지 측근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거취를 밝힐 예정입니다. 권석창 예비후보 월요일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 열 예정입니다.